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비판에 대한 재반박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리치 수십조 원 조세 감면, 윤석열식 현금 살포, 그거야말로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왜 25만 원만 주냐고요? 윤석열식 초부자 감세 현금 퍼주기로 나라 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윤석열, 네. 네, 정돈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할게요. 네, 슈퍼리치 수십조 원 조세 감면, 윤석열식 현금 살포, 그것이야말로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왜 25만 원만 주냐고요? 윤석열식 초부자 감세 현금 퍼주기로 나라 재정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하필 25조 원입니다. 대출 상환 연장과 임대료, 전기료 등 부담의 경감, 부채 탕감 확대 등이 주요한 골자입니다.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지금이라도 내놓았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을 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가관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대통령은 왜 25만 원만 줍니까?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는 맥락에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해서 정부 재정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저는 25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관리재정 수지 적자만 75.3조 원입니다. 2014년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이것이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을 신주든지 모시듯이 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성적이고 민낯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오히려 제가 따져묻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야당이 주장하는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보다 훨씬 더 큰 지원 규모인 25조 원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입니까? 그 자금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원입니까? 둘째,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 살포라고 비난한다면 상위 1% 초부자들에게 수십조 원의 조세 감면, 윤석열식의 현금 살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0.1% 슈퍼리치와 재벌가들을 위해서 상속세와 종부세를 아예 없애자라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들만을 겨냥한 정책이 아닙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 감소로 축소된 서민층과 중산층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영업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발행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빈사상태에 이르러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되는 처지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난을, 재정난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는 것입니다. 수출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수십조 원 감세는 투자 확대, 경제 의욕 고취 같은 거룩한 명분들을 달아줍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조업 설비 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표누리에 공개된 설비 투자 지수는 올해 2월, 3월, 4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8, -4.5, -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윤석열 대통령님 잘 알고 계시죠?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낙수효과가 실종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수출 대기업들과 슈퍼리치들에게 수십조 원의 마구 현금을 퍼주는 정책이야말로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재정의 제약을 고려한 종합적 경제 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표로 그리고 수치로 반박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